당연하죠. 예. 가요. 아빠, 방금 나간 사람 이예린 씨 아니에요? 응, 맞아. 여기 웬 일이래요? 아니, 뭐 저 수첩을 흘리고 간 것 같다고 들렸대? 참요? 어제 그런 거 꺼낸 적 없었는데. 저 뭐 안 그래도 뭐 다른 데 흘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 이령이 말로는 그 생존경 불려시 같다더니 그 뭐 이쁘고 착하기만 하던데. 이런이 남자친구는 몇 시였는데요? 뭐 저녁 때 맞춰서 온다던데. 야, 그 어떤 놈인지 그 진짜 궁금하다, 야. 저도요. 아, 가봐봐. 이왕이면 운명인 것처럼 만나는 게 좋겠지? 이쁜 언니는 누구야? 이쁜 언니? 응, 오빠는 모르는 것 같았는데 어떤 언니가 계속 오빠 봤어. 거기서! 아! 아이고, 엄마! Finally the time of the year, yellow dust season. The unwelcoming dust blows over Korea. 어머, 아, 당신 여기 어떡해? 짜잔! 아, 개구나. 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 그 다음 주에는 퇴원해도 된다 하던데 가실 데 있습니까? 뭐 오해됐든 간에 다시 예린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알았죠? 걱정 마. 지발로 나타나기 전까진 내가 먼저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왠지 찾아올 것 같단 말이야. 내일 방송 나간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느라고 전화하다 늦어졌어. 금세 갈 거야. 이룡이 남자친구는 왔어? 출발했대요. 그래? 금방 갈게. 오신대요? 야, 그나저나 이 어떤 녀석이 우리 이룡이의 이 콘크리트 같은 마음을 깨우쳤는지 이거 엄청 궁금하다. 그러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게. 보시면 알아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나 할머님 아니고 서서 가도 괜찮으니까.